굿모닝 비트코인.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11월 28일 추수감사절인 오늘 과연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어떤 뉴스들이 간밤에 새로 등장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실게요. 먼저 코인360 페이지로 갑니다. 혼조세를 보이는 오늘 아침 시장입니다. 대부분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코인들이 눈에 띄는데요. 비트코인과 리플은 상승하는 중이고 이더리움은 떨어지네요. 하지만 모두 1% 이내의 움직임인 만큼 각각 하락 반전과 또 상승 반전도 염두에 둔 혼조 장세의 움직임을 보고 계십니다. 바이낸스.com에서 하루 동안의 추이 자세하게 보시죠. 현재 바이낸스.com에서는 전일 대비 0.39% 정도 소폭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자, 어제 오후 4시를 전후해서 가격이 6,800달러에서 7,600달러쯤으로 상승한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추수감사절 기대감이 반영된 랠리였을까요? 어제 암호화폐 분석그로트는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다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아마 이때쯤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대비 0.67% 현재는 다시 상승 반전을 했는데 올라서 어제 오후 이후로 거의 하락하지 않고 지금도 700달러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시장의 가치는 2076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6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10개 코인 중에 6개는 상승, 그리고 4개는 하락, 거의 비슷한 반반의 비율로 오르고 또 내리는 상황인데요. 상승과 하락의 폭이 크지 않은 만큼 추수감사절 이후의 방향성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상승하는 코인의 비율이 많습니다. 추이 자체는 크게 상승하는 코인은 눈에 띄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26위의 암호화폐 민돌은 21% 정도 상승하면서 좀 유일하게 유의미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빗썸으로 먼저 갑니다. 국제시세와 비슷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 등 소폭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비트코인은 아래쪽 3개 코인들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887만원을 기록합니다. 자, 업비트는요, 어제 자정부터 1시간가량 원화 입출금 계좌 인증과 등록을 중단했는데요. 현재는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업비트 측에서 일부 암호화폐 가격과 글로벌 시세 간의 가격차가 있다는 점 공지를 했고요. 이 시세 차이가 나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에는 유의를 좀 당부했습니다. 현재 업비트 거래소 내 일부 암호화폐 가격과 글로벌 시세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금이 재개가 된다면 다시 한번 공지를 통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세 보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시세는 국제 시세의 흐름 따라갑니다. 1.3% 정도 올라서 881만원에 거래 중이고요. 옆으로 가시면 일부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까 업비트 측의 공지를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역시도 소폭의 상승으로 확인이 되네요. 다음 시황 뉴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추수 감사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상승장에 동력을 걸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졌는데요. 아직은 어제의 기대감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7년 추수감사절에도 그리고 작년 추수감사절 쯤에도 25% 정도로 좀 유의미한 랠리를 만들어냈던 적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출시 이후에 10년의 추수감사절이 있었다고 치면 10번의 추수감사절이 있었다고 치면요. 3년 정도는 하락을 그리고 7년은 상승장을 보여왔는데요. 이렇게 조용한 시장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장 휴식 이후에 어떻게 추이가 변할지 또 내년의 상황은 어떨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물 거래 소식입니다. ICE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죠. 벡트의 거래량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주말부터 강한 변동성을 보였죠. 그동안 벡트의 거래량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방금 나온 현지발 기사를 보고 계신데요. 최근 들어 일일 거래량은 2000 비트코인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의 선물 거래량은 약 2,300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처음 대비를 했을 때는 기대에 못 미치는 거래량에 좀 실망한 투자자들도 많았지만 아주 좋은 성적을 최근에 보여주면서 선물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죠. 그라운드X가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서밋이라는 컨소시엄을 열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 클립이라는 새로운 지갑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신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이 클립은요, 클레이튼 기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카카오톡 친구끼리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 서비스입니다. 내년 출시 예정으로 카카오톡 내 더보기 탭에 탑재가 될 예정이고 카카오톡에서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아마 상용화가 되면 블록체인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국내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클립이 지원하는 암호화폐는요, 클레이튼의 토큰인 클레이와 또 클레이튼 기반 비앱의 토큰들입니다. 한편 SK네트워크스, GS홈쇼핑, 그리고 하나시스템 3사도 이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라운드X의 CEO 제이슨 한, 한재선 CEO는요, 이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로 만들고 싶은 목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블록체인 경험이 또 모든 사용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꿈을 밝혔는데요. 그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봅니다. 국내 뉴스에 이어 글로벌 뉴스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글로벌은행 HSBC가 내년부터 종이 대신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수탁 플랫폼에 기록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 자산인 만큼 블록체인의 가장 크고 중요한 활용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지털 금고라는 의미의 디지털 볼트로 불리는 이 플랫폼은요, 투자자들이 사설 시장에서 매입한 증권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디지털 볼트는 내년 3월까지 가동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많은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 즉각적이고 투명한 디지털 원장인 블록체인이 활용되기까지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아직까지는 폭넓은 응용 사례를 찾은 은행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HSBC의 이런 결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종이에 기록해온 방식을 사적 모집 기록이라고 부르는데요.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접근이 까다롭고 또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디지털화가 상용화된다면 빠르고 투명한 증권에 대한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ATM 기기가 미국에 있는 크고 주요한 쇼핑몰 5개에 설치가 됩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그리고 플로리다, 조지아주 등에 설치가 되는데요. 관계자는 전략적인 타이밍을 맞춰 설치한 것으로 추수감사절 세일인 블랙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쇼핑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ATM 기기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6,053개의 비트코인 ATM 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미국 내에만 130개가 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2020년 말까지 500개 이상으로 늘리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벡트의 CEO인 아담 화이트는요, 비트코인이 실제 생활에서 실제 사람들에게 활용이 되어야만 성공적인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긴 시간 성장하고 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첫걸음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미국에서는 공휴일이라서인지 아직도 좀 조용한 혼조장세가 코인 시장을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7,500달러에서 유지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여전히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알트코인은 현재는 하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오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또 비트코인 SV 등은 코인 360 기준으로 내려가고 있고 리플과 트론 등은 주요 코인들 중에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 해외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의 상용화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안정성과 또 앞으로의 가격 추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영하권 아침 날씨가 시작된다고 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옷 든든히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